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서 춥다고 느껴지는 시기예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 제라늄들의 최적 기온이 되었습니다. 여름의 흔적들을 거의 벗었어요. 백화잎들도 거의 초록빛으로 돌아왔고요. 아직 돌아오고 있는 제라늄도 있지만요. 땡볕에서 키우다 보니 약한 백화잎들은요, 연해서 타들어가고요. 그래서 미운 잎들 정리하면서 백화잎들도 같이 따주고 있습니다. 제라들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따글따글하게 새순들도 많이 나왔죠. 잎들이 풍성해지는 걸 보니 이제는 제라늄들이 좋아하는 온도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안 해주었는데요. 여기저기 새순들이 보여요. 알아서 예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서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예요. 비 맞고도 꽃을 잘 피우고 있죠.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 비가 오는 전과 후에는요, 물을 잘안 줍니다. 이틀째 물을 안 주었어요. 안초까지 좀더 마를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라서 겉흙이 마르면 죽고 있긴 하지만요. 요즘에 밤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물마름이 좀 느려졌거든요. 실내에 있는 제라들은 서클까지 돌려주다 보니 매일 물을 주고 있는데요. 날이 건조해져서 실내에서는 물이 잘 마르더라고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제라늄들이, 물마름들이 다 다릅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회복은 노지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물은 가지를 잘라주어도 잎들이 짱짱하게 잘 나오고요. 뼈라늄만 있던 가지에서도 가지치기를 안 해줬는데도 새순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순짓기도 전혀 안 해줬는데요. 일찍 꽃부터 보고 싶어서 순짓기도 가지치기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꽃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꽃이 이제부터는요, 좀더 크게 피는데요. 이런 몽둥이에서도 새순들이 잘 나옵니다. 10월부터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겉흙들은 지금 말라 있지만 물은 안줄 거예요. 여기는 밤부터 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마지막 가을 장마라고 또 3일 동안 연이어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더 건조하게 두었어요. 건조하다고 해서 속까지 수분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중간 정도고요. 어떤 건 겉흙만 말라 있는 제라늄들입니다. 제라늄이 회복되어서요. 이제는 꽃대들이 다 나왔어요. 많은 제라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복토를 해주면서 죽은 가지들을 잘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제라들이 많더라고요. 무사히 여름을 보낸 제라늄들은 거의 중대품들입니다. 어린 제라늄들은요, 너무 약했어요. 중품 이상을 만들어놔야
여름도 잘 견뎌내더라고요. 니갈 제라늄들은 조만간 가지치기를 시작해 줄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예쁜 것들도 많지만요. 격가지를 좀 더 만들어놔야 봄에 풍성한 꽃을 피웁니다. 올해는 리갈 제라늄 꽃이 풍년이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12월까지만 순짓기를 해줬더니 꽃들이 많이 피었었어요. 이제 슬슬 봄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10cm 이하인 제라늄들은 물이 정말 빨리 말라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밤에 비가 온다고 해도요, 작은 화분이라서 또 금방 마를 거예요. 듬뿍은 못 주지만 목만 축일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작은 제라늄들은 여름 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아준 걸 보니 참 기특합니다. 이 중에는요, 복토를 해주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화분을 작은 곳으로 옮긴 것도 있어요. 작은 집에서 회복을 시킨 다음에 잘 성장을 하면 다시 분업을 해주면 됩니다. 여름이 많이 죽어서 제라늄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라늄들이 회복하고 다시 꽃을 핀 거 보니까 제라사랑이 돌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성장을 잘하는 시기라서요. 무름병도 잘 안 올 테고요. 가드닝 하기 쉽고 재밌어지는 시기예요. 저번에 삽목한 거 뿌리 내린 걸 보니까 삽목도 잘 되는 시기더라고요. 꽃대들이 잘 나오니까 또 꽃 구경하는 시기잖아요. 여름 내내 휴면기라 꽃도 잘 못 봤고 또 여름엔 작은 꽃이 펴서 별로 안 이뻤었죠. 이제부터는 꽃 크기도 크고요. 예쁘게 펴줄 거예요. 이렇게 꽃이 주먹만큼 크게 핀다니까요. 제라늄 가드닝 하기 좋은 시기니까 제라늄 영상도 자주 만들어 볼게요. 늘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 덕분에 저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도 있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